자, 2023년 대비 총포 유도 무기 개경화 5T입니다. 자, 순서는 2022년 모집인원 커트라인, 2023년 예상인원, 그럼 출제 유형 분석 및 강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22년 총포 유도 무기 경쟁률 학급 커트라인인데, 일단 모집 인원을 보면 육군이 거의 95%를 차지합니다. 육군이 보면 275명, 그러니까 육군이 전체에 275명이죠. 그러면 313명 모집에 275명이니까 대부분은 육군에서 총포 유도를 모은다 보시면 돼요. 뭐 해군은 못와봐야 18명밖에 안 되죠. 해병은 여기도 18명, 공군은 2명. 그래서 전체적인 모집은 어디를 본대? 대부분은 어디서 본다? 이렇게 한 여기 90% 이상은 유도무기에서 뽑는, 아, 저, 육군에서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 볼때 커트라인 점수를 보면 이제 대부분이 육군에서 뽑기 때문에 육군 커트라인이랑 육군 뭐 경쟁률 정도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육군인데, 2022년 육군인데 커트라인이 41.33, 총포는 42.66. 요 42, 41점, 우리가 저 총포 유도 무기는 과목을 물어보지. 국어, 기계공학, 전자,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렇게 시험 보죠. 세 과목밖에 안 보죠. 그러니까 영어 시험도 안 보고 한국사 시험도 안 본다, 그죠? 이거는 영어는 토익 470점 이상, 한국사 능력 시험은 4급 이상. 이건 한 토익 470점이나 지텔프 3급은 한 2주 하면 돼. 2주. 2주 정도 공부하면 되고, 한국사도 2주 정도 준비하면 한국사 능력 시험 등급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응시자격이죠, 응시자격. 시험은 3개밖에 안 본다. 그럼 국어 25문제, 기계공학 25문제, 전자공학 25문제. 그래서 이거 4점 하면 이게 100점이죠. 한개 4점짜리니까. 그럼 이게 100점. 이거 4점, 이거 4점. 100점인데, 왜이 얘기를 하느냐. 자, 일단, 요 41.33 어떻게 맞느냐 하니까, 이거 10개 맞으면, 이게 10개 맞으면 40점인데, 40, 그러니까 11개, 11개. 11개, 10개, 10개. 그럼 이게 11개 맞으면 4점이면, 이게 44점이죠. 이거 10개 맞으면 40점이다, 그지? 그럼 이게 10개 맞으면 40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합쳐가지고 3을 나누면 41.33 나와. 다시 말하면 이 41.33은 과락면 외우면 됩니다. 과락만. 그러니까 과락이 40점이죠. 그래서 42.66은 이거 11개, 11개, 10개 맞으면 이게 42.66이 나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총포 유도 무기는 세각밖에 안 보고 한국사하고 영어를 안 보기 때문에 과락만 면하면 합격. 여기서 과면합이죠. 우리에게 총포 유도 무기를 까면합이라고 해요. 까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시험 직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전체가 커트라인이 41.33이고 115명이고 362명이 지원했는데 26명이 미달이야. 그러니까 다안 뽑힌 거죠. 꽈락이 나서 다못 뽑힌 거야. 그럼 총포도 뭐야? 총포도 꽈락이 났어. 꽈락이 나가지고 160명 뽑는데 45명이 미달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포 유도 무기는 대부분 모집 인원이 육군이니까 육군 점수를 보시면 될 거고, 해군은 참조해서 보면 44점, 57점. 근데 여기는 57점인데 요 3명밖에 안 뽑죠. 3명인데 뭐 여기 진해 치는 친구들이 여기 쳐가지고 한좀 점수 높은 친구들이 가봐야 3명 뽑는데 실력 있는 친구들이 갔는데도 57점밖에 안 되지. 우리 한우생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럼 여기 해병만 봅시다. 해병은 11명 모집인데 14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만 붙어서 한 명만. 그 한 명이 58.66이라. 해병은 잘 안 가죠. 백령도 이런 데 가니까. 10명입니다. 10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 11명 모집했는데 14명이 지원하고 한 명만 붙었고 나머지 10명은 꽈락이다. 10명은 꽈락이다. 한 명만 붙은 거죠. 되죠? 여기는 다 꽈락이죠. 총포는 다 꽈락. 40점 넘었으면 합격인데 40점 넘친 거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까면 합입니다. 그러니까 총포이 넘은 게는 40점 넘으면 합격. 그래서 올해 총 몇 명이 미달 됐느냐? 88명이 미달입니다. 그럼 2022년에 40점 넘으면 합격이야. 이 57점 같은 경우도 뭐지? 자격증 가점이 있으면 이 5점 빼면 52점인 거야. 이 친구들은 자격증도 없는 친구야. 원래 자격증 가산점 있죠. 자격증 가산점이. 그럼 이렇게 맞은 친구들이는 41.33이나 42.66은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 자격증 가점을 받으면 기능사는 3점. 기사, 산업기사는 기사는 5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격증도 없는 친구다. 그래서 그냥 과면합이다. 까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시험이 이 총포 유동무기 직렬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88명이 미달됐잖아. 다 과락당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2023년에 그럼 88명 일단 뽑겠지. 미달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2023년 예상 인원인데요. 이유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우리 그 한미미사일 협정 폐기가 됐습니다. 한미미사일 협정 폐기. 이 한미미사일 협정, 미사일이 그건 유도무기야. 유도무기. 그 다음에 우리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폴란드에 6조 7천억 K2 전차하고 K9 자주포 이거 수출했죠. 이게 포가 방위산업이란 말이에요. 방위산업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군무원이거든요. 자, 어쨌든 6조 7천이라는 많은 돈을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이죠. 방위산업. 방위산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야? 총포 이동무기죠. 이 포니까. 이건 미사일이고. 그래서 2023년에는 다른 직렬은 줄지 모르더라도 총포 이동무기 직렬은 좀 많이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한 70명을 뽑을 것 같아요. 70명은. 내년에. 그러니까 추가 인원. 그러면 2023년 예상 인원은 대략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 150명을 뽑을 거다. 다른 직렬은 좀 감소될지 모르겠지만 총포 유동무 직렬은 150명 정도 뽑을 거라는 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 분석해보죠. 아이고. 시험 문제 분석. 자, 요번에 꽈락이 난 이유가 역학 때문에 그래요. 자, 요번 연도에 꽈락 난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 1은 언제 수업해? 기계공학 1은. 우리 지금은 수요일. 기계공학 2는 목요일. 기계공학 1은 그냥 역학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 암기 과목을 뺀 역학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왜 까락이 났느냐? 이제 봐봐. 재료, 유체, 열, 동역학만 합치면 여기서 몇 문제야? 12에다가 17문제죠. 역학만 17문제야. 25개 문제 중에서.
그렇죠. 설계까지 포함하면 기계공학 1파트에서 역학에다가 기계 설계 다른 건 안 났죠. 유학기기나 내연기관이나 유체기기나 기구학은 안 넣고 우리가 순수 얘기하는 역학에다가 기계 설계 기계 설계가 몇 문제 나왔어? 네 문제죠. 그러면 기계공학 1에서 몇 문제 나왔어? 기계공학 1에서 25문제 중에서 21문제가 나온 거야. 역학에서. 그러면 기계공학에서 몇 문제밖에 안 나왔어? 이게 네 문제밖에 안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연도에 까락이 많이 나온 이유는 무슨 과목 때문에? 기계공학 1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꽈락을 당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봐봐, 2021년에는 모드가 안 좋네. 2021년에는 봐, 제작법하고 재료가 얼마 나왔어? 이게 15문제 나왔죠, 그죠? 역학은 다 해봐야 몇 문제밖에 안 나왔어? 10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기계공학 1이든 기계공학 2든 어떨 때는 기계공학 2가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기계공학 1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뭐 공무원 준비 기계직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데 기계직 공무원은 무슨 과목으로 시험 봐? 기계직 공무원은 기계 일반으로 보잖아, 그지? 기계 일반 20문제, 기계 설계, 20문제 보잖아. 근데 좀 알아드릴게. 지금 여기 과목에 뭐가 있어? 기계 설계가 있지. 그럼 기계 공학 1에 있는 기계 설계는 기초, 그러니까 기본, 기초 기계 설계야, 기초 기계 설계. 알겠어? 근데 공무원은 우리 이거는 무슨 요일 한대 있어? 수요일. 이거는 목요일. 그러면 여기 있는 기계공학에 있는 이거는 뭐야? 기초야 기초. 기본이라는 표현을 쓸까? 기초를 할까? 기본? 기본 기구 설계 알았지? 기초라는 게 맞겠다. 기초 기계 설계고 알았지? 그러면 공무원은 이 기계 설계를 언제 해? 이는 금요일 한대, 금요일. 기계 설계 단독을 하는 게, 심도 깊이 하는 거야. 그러면 기계공학 1에 있는 기계 설계는 기초 설계는 기초 기계 설계를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공무원, 기계직 공무원에 대한 기계 설계는 금요일 따로 수업하는 거야. 알았지? 금요일 날. 알겠죠? 그리고 기계직 공부하는 친구들은 역학 출제 빈도가 좀 작죠? 작고 뭐다? 여기 암기 과목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역학을 해야 될 친구들은 어디야? 기계직 공무원 중에 우리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는데 요거는 역학 비중이 작아요. 역학이 지금 역학 얘기하는 건 뭐지? 재력학, 유체학, 열역학, 동력학 기본 역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많아봐야 두 문제. 진짜 많으면 세 문제 정도 나와요. 두세 문제 나와. 근데 국회직은 역학 부분이 10문제 가까이 나와, 역학이. 국회직은. 그러면 기계공학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친구들은 뭐지? 기계직 공무원 중에서는 뭐다? 요 국회직은 역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았죠? 역학 부분이 역학 문제가 10문제 논다고. 그래서 그냥 기계직 공무원 치는 친구들은 뭐를 해야 돼? 기계공학 이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순수 암기. 특히 기계 제작법, 기계 재료, 기계 설계, 기계 제도. 알겠죠? 그래서 그럼 정리를 할게. 정리를 하자. 여기는 공무원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수업은 이제 총포 유도무기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총포 유도무기 직렬은 어떨 때는 뭐가 많이 나와?
역학이 많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암기 과목이 많이 나왔다가 그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기계공학 1에서 잘 안 노는 유학기계는 공부 안 해야 되겠지. 하지만 기초역학은 꼭 해야 된다. 역학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 설계까지. 이 과목은 빼면 안 돼. 안 먹으면 안 돼. 뭐 간호 노는 것들은 안 해야 되겠지, 간호. 근데 꼭 해야 될 거. 재료, 유체열, 그 다음에 동역학, 그 다음에 기계 설계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요 기계 설계는 기초 기계 설계야. 총포 유동 무기. 그래서 수업도 뭐 위주로 하겠어, 수업도. 역학하고, 뭐다, 기계? 설계 위주 수업을 할 거야. 요것들은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찍고 넘어갈 거야. 수업은 하긴 합니다, 알았지? 수업은 하긴 한다. 근데 중요한 감은 뭐? 재료, 유체, 글자 보여? 재료역학, 유체, 별역학, 동역학. 그 다음 뭐다, 기계? 설계. 요 기초 기계 설계. 됐죠? 그쵸? 그리고 암기 과목이 많이 나올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주로 해야 될 게 뭐야? 요 기계 제작부하고 뭐다? 기계? 그러니까, 총포 유동 무기는 뭐만 면하면 합격이야? 40점만 넘으면 합격이잖아. 그러면, 요런 것들은 좀 버리더라도, 이런 메인 과목들만 찾아가더라도 과락은 면할 수가 있다.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다 할 수밖에 없지만, 과락만 면하고 싶으면, 이런 잘 안 노는 것들은 뭐 포기를 할지는 몰라도, 메인 과목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죠. 물론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다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수험자 입장에서는 총포 유도무기는 까락만 연하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은 커트라인이 80점 이상이니까 다 해야 된다, 그죠? 다. 넘 틀리고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군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그죠? 그리고 기계직 군무원은 뭐야? 기계직 군무원은 기계 제작, 기계 공작법만으로, 이제 이게 기계 공작법이라고 보면 돼. 이게 뭐다? 기계? 기계직 군무원은 이게 기계 공작법이야. 이게? 기계직 군무원. 그럼 기계직 군무원은 과목이 물어봐. 기계직 군무원은. 기계직 군무원은? 기계직 군무원은 9급 있죠. 뭘? 기계? 공작법하고 물어봐. 기계 설계. 그럼 이 기계 설계는 언제 한다고? 금요일날. 알겠지? 공무원 금요일 하는 것처럼. 그럼 기계공작법이니까, 기계공작법은 뭐만 들으면 돼? 기계공학이가 기계공작법이다 하시면 되는 거라. 알겠죠? 되지? 그럼 본인은 취업 선택을 해. 공무원, 기계직 공무원 할 거 뭐라? 기계직 공무원 할 거면 주로 무슨 과목을 해야 된다고? 요걸 하고. 간혹 역학 파트에서 몇 문제 논다고? 두세 문제 논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 파트에서는 간혹 노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걸 찍어줄 거란 얘기야. 알겠죠? 되지? 물론 총포 유도목 얘기했고. 기계직 공무원은 뭐다? 기계공작법이랑 기계 설계고, 요 기계 설계는 뭐라고? 기초 기계 설계고, 금요일 하는 거는 뭐다? 실제 20문제, 여기는 25문제 노는 기계 설계, 여기는 20문제 노는 기계 설계를 공부할 거야. 그럼 기계 설계는 단독으로 금요일에 따로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특히 기계공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총포 유도무기 하는 친구들은 주요 메인 과목만 열심히 해도 꽈락 넘을 것 같잖아. 그지? 총포 유도무기는. 요거에 대해서 질문 없죠? 됐지? 자, 됐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이 강의 진도는 이 순서대로 나갈 거야. 재료학, 유체학, 열역학, 동역학, 설계, 뭐 이런 중요 과목 순서로 해 나갈 겁니다. 알겠지?